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오는 동안 유전자 속에 행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왔나 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들을 스스로 분비하는 거죠. 기쁨을 느끼는 엔돌핀, 평안을 주는 세로토닌, 쾌감을 주는 도파민, 편안한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옥시토신 등입니다. 이런 행복 호르몬이 잘 분비될수록 행복감도 더 높아지게 마련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행복 호르몬이 늘어날 수도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보톡톡 오늘은 헬스조선 등을 출처로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단 짜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울러 매 끼니를 같은 시간에 비슷한 양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혈당 수치에 영향을 주고 식욕도 조절하기 때문이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의 5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호르몬 분비 체계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는 피하세요. 둘째, 충분히 숙면하기. 성인이라면 7, 8시간 정도 매일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몸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호르몬 생성과 분비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피로와 스트레스로 잠이 오지 않으면 잠자기 전에 반신욕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늦어도 밤 11시 이전에 주무세요. 그래야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하루 30분씩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서 걸으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근육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성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죠. 세지 않은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약물 남용 피하기. 호르몬제를 오래 복용하면 안 됩니다. 약 중에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포함된 것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약을 오래 먹으면 호르몬 과잉 증상이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호르몬 생산 능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호르몬이 몸에 필요한 양보다 많아지면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다섯째, 세로토닌 많이 든 음식 먹기. 세로토닌이나 세로토닌 재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붉은 고기,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 견과류, 바나나, 조개류, 현미 등입니다. 여섯째, 관자놀이와 미간 마사지하기. 관자놀이나 미간을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도 세로토닌 양을 늘립니다. 이를 입증한 미국 마운트 시나이 세운트 루크 병원 리차드 웨일 박사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체내 세로토닌 양이 줄면 식욕이 높아지는데 이 원리를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체내에 세로토닌이 줄어들면 식욕이 높아진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식욕을 줄여야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리처드 웨일 박사는 비만 남녀 55명에게 식욕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알려진 동작 4가지를 각각 30초씩 실시하게 했는데요. 이 네 가지 동작은 이마 마사지하기, 귀 마사지하기, 발가락 마사지하기, 벽을 가만히 응시하기 등이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 이마를 마사지하는 동작이 다른 동작보다 10% 이상 식욕을 더 억제했다고 하는군요. 즉, 관자놀이와 미간 사이를 마사지하고 이마를 두드리는 동작이 식욕을 억제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는 겁니다. 일곱째, 깊은 호흡과 명상하기.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깊은 호흡과 생각을 비우는 명상은 모두 세로토닌 분비량을 늘립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춘 뒤에 8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쉬는 4-7-8 호흡법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명상을 하면 효과적이라고 하는군요. 여덟째,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 만들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완화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등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명상, 반신욕, 음악, 미술 감상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